전 세계 패션계가 이분이 제대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C 브랜드 본사 지정 앰버서더, 아시아 최초 남자 뮤즈, G사, T사, M사 등등등 유명 패션 브랜드의 러커를 쉴 새 없이 받는 패셔니스타. 잠시만요. 입된 날 패션까지 화제를 모은 시대의 아이콘. 아, 난리 났어. 입대하는 순간부터 제대 날을 기다리게 만든 본투비 아이돌인 분입니다. 가장 많은 팬들이 기다린 제대돌 1위는 빅뱅의 G드래곤님입니다. 슈퍼스타, 이슈메이커, 스타들의 스타. 모두 G드래곤님을 지칭하는 단어들이죠. 이토록 큰 파급력을 자랑하는 월드스타의 군 생활은 과연 어땠을까요? 지드래곤님이 입대한 곳은 강원도 철원에 위치한 백골부대입니다. 최전방 철원의 GOP, GP를 지키는 백골부대는요, 훈련 강도가 높다고 정평이 난 곳입니다. 네, 들어봤어요. 혹시나 몸상할라 팬들도 걱정할 법도 한데요. 하지만 내가 누구? G드래곤이야. 눈빛 살아있죠? 늠름하게 군생활 잘 적응하며 군인 권지용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동기 부모님에게 직접 손편지 써주는 따스운 전우회까지 탑재. 그뿐만이 아닙니다. 조교 눈에 띌 정도로 훈련에도 열심히 했다는데요. 그 조교는 바로 주원님. 와, 아, 또 여기서 이게 웬일이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저도 멀리서 봐도 정말 잘 어울리는구나라고 느껴가지고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훈련병 신분이어도 눈에 띄는 슈스 지드래곤님의 존재감. 우주 대폭발하는 존재감, 군대 밖까지 영향 미친 건 당연한 일이겠죠? 그중 손꼽히는 건 바로 군대 패션, 군대예요. 여기서도 패션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군대 패션계는 굉장히 냉정합니다. 군대에서는 보급된 품목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와중에도 멋을 내기 위한 군인들의 시도는 네 전투와 물광도 오늘 예술이다. 시대를 막론하고 계속되었습니다. 물광이죠? 반짝반짝하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군인을 바라보는 세상 속 시선은 냉정하기만 했죠. 현실이 이렇다 보니 아무리 지드래곤님이라도 군인이 되면 패셔니스타 이력에 공백이 있을 거라 예상됐습니다. 저 입어야 될 옷이 한정돼 있으니까. 괜히 지드래곤님이 아닙니다. 군대에서마저 핫 아이템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진 속에 답이 있습니다. 뭐예요? 바로 군대 보급용 슬리퍼. 지드래곤님이 신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연두연두한 이 슬리퍼는 패션 핫 아이템이 됩니다. 와, 대박이다. 매진 임박, 결국 품절. 군용 슬리퍼 완판 신화 세웁니다. 말도 안 돼. 달라 보이긴 했어. 대박이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일 또 하나. 검은 비니에 티셔츠, 빨간 바지와 군번줄. 일명 백골룩으로 통하며 패션 커뮤니티를 달궜습니다. 군 보급품만으로 이 정도 수행 만드는 지드래곤님 정말 리스펙트. 일단 뭐 입었다면 다 이슈네요. 그러네요. 오늘 뭘 입지 싶을 땐 고개를 들어 지드래곤을 보라. 지드래곤님의 패션 업데이트 될 날 꼽으며 저녁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9년 10월 26일 그날이 왔습니다. 벌써 함선 소리가 지금. 지드래곤님 저녁 현장에 모인 인원은 3천여 명. 3천여 명? 저녁 신고하는 지드래곤님에게 팬들도 환호로 답합니다. 제대 기념 이벤트는 해외에서도 이어집니다. 샹하이의 한 고층 빌딩 스크린에 뜬 지드래곤님의 얼굴. 이야, 저녁을 축하하는 메시지가 도시를 환하게 밝힙니다. G드래곤 써있죠? 와. 제대한다고 빌딩에 풀을 놓은 거예요. 스케일이 다르다. 월드클래스는 뭐가 달라도 다르네요. 제대 후 지드래곤님의 첫 번째 행보도 주목할 만합니다. 스포츠 브랜드와 함께한 아트 콜라보레이션이 큰 화제를 모았는데요. 이 브랜드에서 최초로 협업한 한국 뮤지션이라고 합니다. 일명 GD 운동화를 위해 단독 웹사이트를 만들기도 했죠. 오프라인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응모만 하는데도 홍대에 모인 사람이 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스타분들도 갖고 있다고 막 인증샷 올리고. 네, 자랑하죠. 운동화가 나오자마자 되파는 가격은 15배로 껑충. 20만 원대 신발이 3,400만 원으로 거래되는 건데요. 말도 안 돼. 인기 치수의 경우에는 1,000만 원까지 호가한다고 합니다. 진짜로? 말을 잃었나요?
도를 넘은 리셀은 옳지 않지만 GD 프리미엄은 확 와닿는 수치입니다. 본인의 모습이 아니 저희 모습. 저 메가폰 사야겠다. 좋은 모습 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무대에서 본업하며 카리스마 뿜어내는 지드래곤님 모습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무려 3천여 명과 함께한 저녁식. 지드래곤님이 1위에 올랐습니다. 저녁 클래스가 한국의 군대 제대했다고 중국에서 한 빌딩에 술을 놓은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네. 화면 보면서. 네, 저 진짜 놀랍긴 하네요. 그죠? 클래스가 다르네요.